진짜?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주주예요. 제가 이 영상을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다 되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좀 명확한 임신 계획은 안 하고 있다가 저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임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첫 달은 실패를 맛보고 이번이 두 번째 달인데 제가 원래 잘 안 아파요. 진짜 잔병 치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몸이 으슬으슬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 어저께 오늘 해서 일이 되게 많은 상황이라서 참고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약을 먹을까 하다가 혹시나 임신이라면 아이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참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체온을 쟀을 때 38.1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좀 뜨거운 여자예요. 보통 기초 체온이 37.3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8.1이라서 코로나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접촉자가 없거든요. 거의 집에서 계속 일만 요즘 계속 일하고 유튜브 뭐 중간중간 촬영할 때 하고 뭐 이렇게 여가 시간 생겨도 뭐 책 읽고 계속 이런 상황이라서 코로나는 사실은 너무 조금 희박할 것 같고 지금 거의 며칠째 집에 갇혀 있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임신이라면 이 영상을 또 우리 임신 준비하고 계시는 신혼부부 또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의 증상들을 남겨봅니다. 저는 다른 증상은 없고 정말 잔병치레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면서 약간 감기 증상이 어저께랑 오늘 정도 있다. 곧 마법의 예정일이 곧 다가와서 그때가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저는 또 일이 많아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남겨놓을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테스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생일 선물 이렇게 빨리 줘도 돼요? 나중에 줄까? 거제도 갈 때? 자, 생일 선물.
서프라이즈를 했어요. 원래는 더 예쁘게 하려고 인터넷으로 어저께 밤에 주문해뒀었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우리 둘이 행복해야 되는 건데 나 혼자만 행복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 우리 친정 부모님하고 이모님, 집에 계신 이모님한테 먼저 알려드렸는데 이모님한테 자기보다 먼저 알려드렸다고 섭섭하다고. 아빠가 된 소감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어. 어, 우리 태명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보. 맞죠? 어쨌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자려고 안방에 들어오고 남편은 뭐 네스프레소 커피 뭐 사러 간다고 해서 잠깐 갤러리아 백화점에 갔어요. 이게 임신 초기 증상인 것 같은데 목이 엄청 아프고 으슬으슬한 거는 좀 괜찮아졌는데 기운이 너무 없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아, 뭐야? 감사합니다. 예쁘다. 너무 예뻐요. 이브야, 너에게 동생이 생겼어. 남편이 임신 선물로 사다 준 꽃다발이에요. 정말 새하얗고 깨끗하고 너무 예뻐요. 향기도 엄청 좋아요. 저희가 이사한 첫날부터 봤던 까치인데요. 그 까치가 이 까치인지는 모르지만 이 까치가 저희 부부에게 귀한 천사를 선물해 준 것 같아요. 고마워. 임신을 하고 제가 정말 엄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정말 잔병치레 1도 없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아파도 좋겠다. 얼른 우리 천사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벌써부터 드네요. 임신 증상으로 코감기, 몸살, 계속 몽롱이에요. 임신 사실을 안 게 그날 친구 결혼식 갔다가 몸이 너무 으슬으슬해가지고 집에 와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너무 꽤 선명한 두 줄이 나왔고 오늘까지 테스트기를 하면서 태명도 지었어요. 진주라고. 진주가 건강, 장수, 부귀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주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진주로 태명을 지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가서 아기집을 확인할 예정인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뭐 이런 거 묻는 타입 진짜 아닌데
저의 임신 소식을 구독자분들께 언제쯤 전해드리는 게 좋을까? 얼마나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실지 기대도 되고 또 그럼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얼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다가도 저도 임신이 처음이니까 이게 언제쯤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퇴근을 하고 편집된 영상, 다른 영상 자막을 지금 수정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싱크로율 99.9%라고. 근데 정말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뭔가 어떤 컨셉을 잡거나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러는 게 정말 전혀 없어요. 맹세합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고 누가 저에게 시킨 건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라는 것을 시작하고 저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하게 되더라도 공유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면 우리 진주가 더 건강하게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큰 건 저 스스로와의 약속인 것 같아요. 거의 정말 10분 중 9분은 너무 좋은 댓글이고 또 어떨 때는 10분 다 좋은 댓글인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청정지역이라고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주 가끔 악플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저 대신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다 보면서 막 울 때도 있었거든요. 감사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제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 마음에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저희와는 다른 의견을 주시는 그 불편한 댓글에 저를 위해 대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그분께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단 하나라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마음에 걸리는 게 없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공유를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아직 제가 임신 초기라서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약간 감기처럼 있는 게 가장 심해서 되게 목이 간질간질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수없이 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영상을 보면서 제가 놓치는 건 없는지 저도 모르게 뭔가 혹여라도 덧대거나 점점 더 늘어나는 구독자 수에 잠시 이성을 잃어서 생각이 짧아져서 그러지 않으려고 매일 성찰하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주주월드라는 유튜브를 하는 주주, 나 자신과 저와는 조금 견해가 다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제가 떳떳할 수 있는 건 마음에 걸리는 게 단 하나도 없어야겠다 라는 거를 앞으로도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 지킬 거고 지키기 위해서 조금 이르지만 저희 진주 소식을 공유하게 될 것 같은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행복한, 감사한 소식을 전하고 뭔가 행복한 기운들이 넘치게 막 이렇게 축하할 소식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댓글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안아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밤입니다. 안녕. 이사 오면서 다시 들었던 야자나무가 식물이 피고 있어요. 우리 진주와 함께. 여기도 새순이 났네요. 신기하다. 반가워. 요즘 제가 즐겨 먹는 두유예요. 귀여워. 인터넷에 인밍아웃이라고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스타일의 박스를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걸로 저희 시어머님께 인밍아웃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손편지로 적어주셨어요. 읽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주책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초음파 사진을 붙일 거예요. 서재방에 들어와서 출산 날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쿠팡에서 구매한 복권이에요. 복권 스티커. 그래서 얘를 여기 위에다가 딱 붙여서 내일 친오빠가 저희 집에 놀러 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를 형님께 긁어보라고 하고 이거를 긁으면 복권처럼 이 글씨가 짜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 이거 박스 준비할 때는 인밍아웃 이거 박스 준비할 때는 저도 임신이 처음이다 보니까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11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계산해 보니까 10월이라서 이렇게 조금 날짜는 달라졌어요. 이거는 저희 시어머님께 서프라이즈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잘 긁히겠죠? 이구야. 오늘 병원 가서 아기집이랑 난항을 보고 왔어요. 다음 주에 또 가서 볼 줄 알았는데 2주나 있다가 오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걱정되기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2주 뒤에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입덧도 없고 너무 좋아요. 진주 안녕. 반가워. 고마워. 사랑해. 초음파 보고 왔더니 초음파 앨범이 도착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여기 이사 오면서부터 저희 집에 맨날 인사 오던 까치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 까치를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귀여워. 주스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귀여워. 초음파 꾸밀 때 붙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진주. 이렇게 이름을 여기에 새길 수 있어요.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지만 진주 컬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컬러를 선택했어요. 너무 예쁘다. 진주. 뭔가를 넣는 봉투인가 봐요. 여기에 초음파 사진을 붙이고 아까 챙겨주신 이거 펜으로 글씨를 쓰는 건가 봐요. 저는 초음파 사진 15개인가? 더 추가했어요. 엄청 많다. 이게 제가 추가한 거예요. 엄청 많다. 추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족할까봐 추가했는데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초음파 사진 하나만 주시는데요. 제가 인밍아웃 하려고 하나만 더 뽑아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너무 떨려. 떨리는 손을 꾹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집이지만 잠옷을 안 입었어요. 이따가 친정오빠랑 저녁 먹기로 해서 친정오빠만 오면 잠옷을 입었을 텐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친정오빠가 온다고 해서 무슨 와인을 마실지 고르고 있어요. 크리스탈 99는 진짜 맛있어요. 봤어, 맞죠? 나쁘지 않아. 샤또 오존. 샤또 오존도 맛있었는데. 아, 오시면서 다 없어져. 이게 다 그룹 98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100분 사놓고. 이게 MV다. 크룩 MV. 이건 약간 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샴페인이고요. 크룩 98은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엄청 귀하고 좋은 샴페인이에요. 저희 둘은, 저희 부부는 술을 못하지만 좋아하고, 좋아하지만 또 잘은 모르는 가족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회를 시켰어요. 이따가 킥으로 올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샴페인들을 다 꺼내놓고 정리 안 봐. 갑자기? 저희 와인잔은 레드타이 와인잔이에요. 오늘은 와인을 마시면서 오빠한테, 친오빠한테 임신 서프라이즈를 할 예정이에요. 이거 뭔데? 아, 접시야 그냥 찍어봐. 접시? 이렇게 찍어야 돼. 아니, 에르메스 갔는데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없더라고. 찾는 게 다 지금 대기도 많고. 이거 족발집에서 되게 재밌는 거라고 먹기 전에 하면은 얘를 결제한 거를 다 공짜로 해준대. 아, 대단한 거네. 대단한 거지. 뭐가 위에 축인 거 같은데? 축? 진짜? 당첨. 오. 당첨. 오. 짠 거 아니야? 뭘 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고? 빨리 나와요, 빨리. 축하합니다. 됐잖아. 한 거 아니야? 뭐가 축하한다는 거야, 근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진짜? 아, 이거 그냥 족발집 이벤트가 아니구나. 짠. 오늘 먹고 왔어. 너무 건강해서 2주 뒤에 오래. 아직 뭔지 몰라. 그래서 어떤 게? 동그란 거. 조금 안에 있는 거? 저 동그라미 큰 게 애기 집이고 거기 안에 그치. 있는 게 이제 나낭이랑 애기.
다시 안녕.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환권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어때? 이미 저 유튜브하는데 힘들지 않아? 우리도 막 일상에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어. 오! 오! 예쁜데? 오! 예뻐! 과일 같은 거 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맞지? 선물. 우와. 와. 선물 다 우와. 이야. 이거 근데 오빠를 위해서 산 건 아니고. 넥타이야. 아니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티 내는 거 아니야? 이쁘다 와. 정말 저런. 말투가 보니까. 아니야. 멋있어. 저? 우리 남편 정장을 안 입으니까 남편이 옛날에 샀던 거 맞죠? 근데 완전 새 거. 깔끔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머님께 서프라이즈를 해서 선물을 드리면 어머님께서 이렇게 열어보십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아기 신발이 들어가 있어요. 짠 이렇게 썼어요. 짠 이렇게 해서 긁으면 아까 쓴 내용이 나올 거예요.